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남성이 가게에서 식사를 하다 더럽다는 이유로 핀잔을 받았다는 사연이 공개된 논란입니다. 지난 1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밥 먹는 중간에 쫓겨났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. 건설 현장 납품 관련 일을 한다는 작성자 A씨는 동료들과 함께 근처에 자주 가던 부산의 한 식당을 방문했습니다. A씨가 한창 밥을 먹고 있던 그때 사장님이 다가오더니 다음부턴 신발을 벗고 들어와라, 신발이 더러워져서 바닥이 더러워진다며 면박을 줬다는데요. 이에 A씨가 이 식당은 신발을 신고 이용하는 가게다, 그게 무슨 소리냐라고 따져 묻자 사장은 식당을 이용하는 다른 일반인들이 불쾌해한다는 답변을 했습니다. A씨는 식사를 다 마치고 다음부턴 신발을 털고 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밥을 반쯤 먹다 더 이상 안 넘어가서 나온 후 억울해 영상 남긴다고 하소연했는데요. 글과 함께 올라온 영상을 보면 신발을 벗고 오겠다는 A씨의 말에도 사장은 신발 벗고 들어가시면 됐어요. 사장님 이렇게 해주시면 안 오시면 되잖아. 아, 안 올 거예요. 아, 사장님 앞에 신발 벗고 들어가시면 안 오시면 되니까. 라며 화를 냈습니다. 이어 A씨가 계속해서 따지자 신발 벗고 들어오라고 한 건 죄송하다라면서도 아따 되게 따지네 아참이라며 한숨을 내쉬기도 했는데요. A씨는 당시 신고 있던 신발 사진을 공개하며 설사 더럽더라도 손님한테 밥 먹는 중에 저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닌 것 같다며 눈물 납니다. 노동자는 일반인도 아닌 하층민인가 봅니다 라고 토로했습니다.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 또한 식당이 너무했다, 저렇게 면박 줄 일인가, 가게 주방은 얼마나 깨끗해야 한지 조사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함께 분노했습니다.